서울시는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무더위 안전 숙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호텔에서 어르신이 무료로 무더운 밤을 날 수 있게 하는 복지인데요. 그런데 관악구 무더위 안전 숙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문성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 안전 숙소. 거주 공간에 에어컨이 없어 야간 무더위를 피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어르신이 숙소를 이용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해당 업소의 숙박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시 22개 자치구가 무더위 안전숙소를 운영하고 있고 약 80개 안전숙소가 확보돼 있습니다. 관악구 또한 무더위 안전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작년 서울시 무더위 안전숙소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노원구의 경우 566건에 달하는 이용자가 있는 반면 관악구는 한 명의 이용자도 없었습니다. 이용 대상이 만 60세 이상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인데 이들은 무더위 안전숙소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걸 이용하실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또 모바일에 굉장히 취약한 지식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털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얻기가 쉽지 않아서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무더위 안전숙소의 수가 적은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운영되는 안전숙소는 신림역과 서울대 입구역 부근 두 곳. 비교적 먼 곳에 사는 어르신이 방문하기에는 선택지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곳 다 유흥가 주변에 위치해 있는 점도 어르신들에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악구의 공무원들조차 안전숙소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어떤 안전숙소요? 선생님, 저희 관악구는 무더위 안전숙소는 없거든요. 예, 구마다 좀 자치구마다 다른데 예, 관악구는 안전 숙소는 없어요. 쉼터에서도. 숙소는 저희 쪽에서는 저는 없고요.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3층에서 쉬시면 되세요. 전문가는 무더위 안전 숙소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긍정적인 복지인 만큼 이용 대상을 직접 발굴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 구청 직원이라든가 또 담당 그 사회복지 그 담당자가 그런 그 취약계층들을 그 한 명 한 명 발굴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이런 거를 안내하고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거 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소문이 나거든요. 주민들 느낌에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소문을 나고 그러니까. 또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물리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첨언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또 내지는 어떤 이동수단들을 조금 이용을 해서 그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와서 좀 무더위를 피하게 해주는 방법들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무더위 속의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